20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서부 경전철 사업의 영향으로 인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.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새 1억 원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. 이재용 기자입니다.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계 지역인 충암초등학교와 현재 공사 중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단지는 분양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. 하지만 바로 인근 은평구에 위치한 한 대규모 단지는 상황이 다릅니다. 6.1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서부경전철 민자 적격성 심사 통과 발표가 나자마자 매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. 그냥 7억 8천, 7억 9천이면 좀 비싼 것 같아서 사고 싶었어요. 근데 지금은 저쪽에 내는 사람들이 8억 2천에, 30평 8억 2천에도 안 팔아요. 여기요? 올해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아파트가 7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반면 서구선 발표 전으로 8억 초중반대 물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. 그마저도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. 서부선 서대문구 두 번째 정거장 예정지인 명지대학교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. 많이 들어오죠. 아, 그래요? 많이 들어와요? 그래서 거래도 엄청 됐어요. 한 일주일 사이에. 아, 일주일 사이에? 네, 그 발표는 어제 난다는 얘기가 주말부터 돌아가지고.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81제곱미터 기준 시세 9억 원 후반대에서 현재는 11억 원까지 호가가 오른 상태입니다. 59제곱미터 기준 가격은 8억 중반에서 9억 초반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호가가 오른 상황. 매매 문의는 폭등했지만 가격이 오른 만큼 적정 가격 맞춤 현상으로 거래는 일단 주춤해지는 모양새입니다.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.